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. 만약에 헌재가 이상민을 인용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책임 정치는 실종되는 게 아닌가.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이라는 것은 대법원과 달리 정치적 사법기관입니다. 그 말은 단순히 법률 위반 국구만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 전체적인 평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정치적 사법기관이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161명, 159명 사망해 두 분 자살한 분까지 161분이 젊은이가 이 사망한 사건을 애매한 경찰들한테만 책임을 넘기고 주무장관이 책임을 안 지고 그 해임조차도 못한다는 것은 나는 우리나라의 책임정치의 실종이라 보여지고, 만약에 헌재가 6명이 찬성해 9분 중에 6분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되는데 만약에 한 4분이나 5명이 찬성해서 탄핵이 부결된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오히려 부결시키면 윤석열 정권에 더 큰 악재가 될 것이다. 그래요.